귀여우시잖아요. 얼굴이 무기이실 것 같은데요. 뭐 눈웃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여기 뭐고요? 눈하트? 네, 눈하트. 손하트. 이렇게요? 아, 정말, 네. 정말, 네. 저 지금 실수. 앞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아름, 그리고 전현망의 부부입니다. 손대인, 김상훈 선수가 있습니다. 아, 이만수는 원정. 오현정 주심의 핵스윙과 함께 경기가 시작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인천대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파란색 유니폼의 인천현대 대출입니다. 오늘 썬데이 선수가 또 박은선 선수의 공백을 또 메워주고 있습니다. 네, 썬데이 선수도 지금 좋은 한 명 제껴냈습니다. 반대편 이민아, 왼쪽에는 정갈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수비수 사이 어깨 싸움 이겨내고 있는 인천대교입니다. 아, 지금 쪽에서 코너킥 이세은 먼 쪽을 바라봤습니다. 헤더 선대 선수 오늘 헤더가 많습니다. 뒤쪽 흐른 공 정갈 슈팅 들어갔습니다. 정갈 슈퍼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가을입니다. 네, 지금 그 흘러나온 것을 그대로 갖다 때렸어요. 정말 그대로 갖다 때렸는데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인스텝에 정확하게 그리고 제대로 맞았는데 그렇죠. 그게 정말 빨랫줄 슈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뛰어갔고요. 뒤쪽에서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천대교 권미라 선수 동점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정말 경기가 또 알 수 없이 흘러갑니다. 그렇습니다. 박지영 선수의 감각적인 프리킥이 있었고 권미라의 마무리 인천대교 1대1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중 감아줬고 네, 이쪽 떨어지는 공을 권미라 선수가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인천대교와 인천현대 대철, 인천현대 대철과 인천대교의 아 정말 리그 1, 2위 간의 대결만큼 정말 볼거리가 많고 골장 이거 봐, 이거 카메라 좀 꺼주세요. 아, 안 되겠네. 아, 네, 잠깐만. 비슷할 것 같아요. 뭐 두 선수 모두 국가대표에서 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오늘 함께 해줬었고요. 이제 후반전 주심의 힘술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인천대교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 펼치고 있는 인천현대대철입니다. 전반전도 정말 45분이 숨가쁘게 흘러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세은. 이세은. 네, 감아차줬습니다. 해동. 뒤쪽으로 흐른 공. 예, 슈팅!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16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비아. 아, 비아 선수 지금 공이 바운드 되고 나서 기다렸다가 때렸으면 또 이제 이천대교 선수들이 나올 뻔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지금 이제 타임 슈팅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인철 감독의 네. 박수를 받을 만한 아, 네. 비아 선수의 골 결정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주방으로 단독 돌파 비아입니다. 비아 아크 정면 비아 골대를 맞춥니다. 두 번 맞췄고요. 뒤쪽으로 오는 공 공 살아있습니다. 비아 가 공을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천대교와 인천연대대철, 인천연대대철과 인천대교의 경기, 인천연대대철 최인철 감독이 WK리그 네. 100승을 아, 달성했습니다. 네, 정말 축하할 일이다라고 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였고 네. 했습니다만 네. 오늘도 역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수훈 선수 키노브도 매치에는 비아 선수가. 네. 네, 오늘 경기 정말 끈기와 진념이 대단했습니다. 인천 현대제철 비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비아 선수 안녕하세요. 정말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1위 경기인 만큼 정말 치열했는데요. 네, 오늘 두 번째 골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Foi uma briga feia, porque era primeiro e segundo lugar disputando, mas você fez o gol da vitória. O que você está se sentindo? Ah, hoje acho que todo mundo está muito cansado, está muito calor, mas acho que a gente se superou e buscou o resultado até o fim. É, graças a Deus consegui fazer o gol ali da vitória, mas o grupo todo está de parabéns pelo que a gente fez dentro de campo e conseguimos mais três pontos muito importantes. 너무 중요한 3점을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오늘은 팀플레이가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그리고 선수들 너무 힘든 경기 계속 이끌어왔는데 끝까지 뛰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네, 그리고 오늘 경기 유독 비아 선수에게 수비수들의 압박이 강했습니다. 어떻게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오늘 경기? Principalmente, não só o jogo de hoje, mas todos. A marcação fica muito em cima de você. Como é que você se reage a isso? Ah, a gente procura sempre dar o nosso melhor ali dentro. E eu sei que ela sempre vai vir uma ou duas até pra cima de mim, mas eu tento na força, um pouco mais no meu estilo de jogo, me sobressair nisso e tentar ajudar o time da melhor forma possível. 그게 오히려 단점일 수도 있지만 그걸로 장점으로 살려서 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게 한다고. 네, 그리고 비아 선수 벌써 16번째 골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네, 팬들도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Você já está com 16 gols. Fala alguma coisa para os fãs. Ah, é, a gente espero que cada vez mais a torcida possa vir, nos prestigiar e eu possa estar fazendo cada vez mais gols para ajudar o time. Mas acho que tudo é os meus 16 gols é graças às meninas também, todas sempre me ajudando e me dando passe ali contribuindo para que eu possa fazer os gols. 16골 혼자 넣은 게 아니라 다 팀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됐고 팬들도 좀 많이 오셔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네, 앞으로도 비아 선수의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인천 현대제철과 이천대교 정말 치열한 경기 펼쳐졌습니다. 오늘의 승장 인천 현대제철 최인철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정말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천 원정 경기에서 라이벌이었던 이천 원정 경기에서 통산 100승을 거두셨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도 뭐 이렇게 제가 2012년에부터 이제 리그를 참여했는데 뭐 이렇게 100승을 빨리 도달하게 해준 우리 선수들한테 감사하고요. 네. 좀 몰랐는데 하여튼 뭐 좀 기쁩니다. 그래도 또 뭐 홈에서 했다면 더 기뻤을지 모르지만 물론 원정에서 또 라이벌 팀한테 이기면서 100승이 됐다는 게 뭐 저도 뭐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오늘 정말 선수들의 특히 팩스 플레이나 슈팅 같은 호흡이 정말 좋았는데요. 아직 남은 경기가 많지만 지금까지 100승 기념으로 선수들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일단 초반에는 조금 저희가 이런 뭐 체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대표팀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안 좋아서 컨디션이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점차적으로 훈련하면서 선수들이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전술적인 거 잘 따라주고 체력적인 거 잘 따라주고 힘든 부분 잘 따라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혹시 오늘 100승 기념으로 뭐 선수들과 뭐 저녁 뭐 선수들한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아직 안 했어요. 네, 그래서 네. 다음에 맛있는 거 제가 사줘야죠. 네. 그리고 남은 경기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월요일날 바로 한수원전이 있어요. 네, 네. 아무래도 뭐 이틀 후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회복이 가장 급선무고요. 뭐 선수들 조금 뭐 상태 보고서 좀 스쿼드에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멋진 경기 정말 잘 봤고 100승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